근데 우리 엄마는 원래 타고나기를요. 타고나기들 엄마 신점 많이 보셨죠? 많이는 아니고 가끔씩. 가끔씩 보셨죠, 엄마. 이런 신가물이 조금 많으세요.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이 좀 높아. 그래서 많이 빌고 사셔야 돼. 엄마가 안 비셨으면 어렸을 때 본인의 엄마라도 친정 엄마로 많이 빌으셨어야 돼. 이 집안 내는 엄마. 그 다음에 집안 내가 신주단지, 시주단지, 세존단지라지 이런 단지를 모시고 살았던 집안 내야 본인 내가 알고 계세요. 뭐 물도 넣고 그냥 빌었다는 점은 있어요. 어찌됐던 이 박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는 엄마 친정적으로 신준단지, 세존단지를 모시고 들어오는 할머니가 계신다. 그래서 공줄이 굉장히 센 집안이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빠그라친 지가 조금 됐어요, 엄마. 이 단지가 깨진 지가 좀 되셨다고, 집안 내가. 그러느니 자손들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이 박씨 집안이. 엄마, 알고는 계시라는 얘기야. 근데 또한이도 우리 엄마가 이 파편윤 씨 집안에 시집을 가고 나서, 엄마, 이 파편윤 씨도 만만치 않은 집안내로 네가 시집을 갔구나. 어? 그래 놓으니, 신랑이, 엄마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신랑. 저희 신랑이요? 아, 어디 다니냐고? 현대자동차? 가물로 우리 많은 집을 또 엄마가 시집을 간 거야. 내 가물도 센데, 가물로 우리 많은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야. 그러니 이 대주랑 살아가면서 참을인을 많이 새겼어야 돼, 우리 엄마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자체가 엄마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볼 거야, 사람들이. 안 그래요? 세게 봐요. 근데 사실 우리 엄마 굉장히 여린 사람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리고 겁도 많아. 사실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윤씨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 윤씨 대주가 그렇게 살가운 사람은 아니라 그러세요. 우리 엄마한테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 게한 번씩 보여. 그럴 때마다 엄마가 오만정이 떨어진다 그래. 맞아요. 본인이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 왜냐, 여자로 내 엄마 성함은 모르지만 우리 박씨 기주님을 여자로서 내려놓은 지가요, 엄청나게 많이 되셨어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이 대주님이 엄마를 바라볼 때 살림하는 여자, 애기들 키우는 여자,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여자로만 보지, 애들 엄마로만 보지, 여자 박씨 기주로 바라봐주지는 않아요. 그런 지가 오래되셨어요. 첫째 아이 낳고 없어졌다 그래. 아니에요? 아이들 낳고 그 마음이 없어졌다고, 아버님이 엄마를 바라보는 그게. 무슨 얘기죠? 정으로 산다 그래, 이 내외가. 엄마 아니야. 나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엄마가 정으로? 근데 박씨 기준 엄마한테 사랑이 넘쳐? 아니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는 남자인 거고. 그냥 엄마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조금 받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근데 신랑이 나를 그냥 여자로 봐주지를 않은 지가 오래되셨어. 나이 먹어서 변한 것 같은데? 나이 먹어서? 근데 어찌됐던 간에 이 대회가 부부 공방이 조금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부부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거를 뭘로 삭히고 살았어? 아이들, 살림. 내가 이 과정을 지킬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성격이 되게 활달해, 엄마.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기를 내가 소화하는 거, 스트레스를 소화하는 거 있지. 그거를 타고났었어, 우리 엄마가. 맞아요. 그냥 웬만큼 힘든 거, 웬만큼 우울한 거는 털어버리는 그 습이 있어. 더 그 우울하지. 그럼 나는 더 미친 년처럼 막 이렇게 기분 더, 사람 더 만나고, 밖에 더 돌아다닐라 하고, 집안 살림 더 부지런히 해버리는 습이 있어, 우리 엄마가. 아니야.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대주랑 살아갈 수 있었어. 근데 둘러보니까 우리 엄마가 운이 한번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 이게 서른 살 후반이야, 엄마. 근데 그 운이 받아 먹지를 못했어,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냥 흘러서 우리 대주를 살펴보고, 우리 엄마를 살펴보고, 우리 엄마 나이로 얘기를 해줄게.
한 마흔 딱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엄마가 좀 힘들기 시작했다. 경제적이라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마흔 살 딱 넘어서면서, 서른 후반 넘어서면서 돈이 모이는 것 같은데 돈이 흘러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돈으로 궁금정정한 게 보여. 눈에. 이해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모아놓지는 못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게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시고. 그 다음 우리 대주를, 파편윤 씨 대주를 살펴보니까 내 대주부터가 지금 좀 뭔가 불안해요. 왜냐면 직장으로 불안하다는 것 같아. 이거는. 불안하다 그래. 왜냐면 뭔가 모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공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공업사? 판매. 판매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좀 불안해, 엄마. 우리 대주가. 일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뭔가 불안하고, 엄마. 그 다음에 우리 대주 보고 내년에 조금 간제 조심하시라 그래. 내년에 좀 간제 조심하고, 우리 엄마는 건강 조심하시라 그래요. 우리 지금 기준님. 우리 기준님, 대주는 건강은 둘째치고 일적으로 조금 불안하고요. 내년에. 올해도 그렇게 조금 편탄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니에요? 일 잘 안 됐을 건데, 우리 대주. 올해. 일 얘기 별로 안 해서. 왜냐면 우리 대주가 일로 조금 답답증이 온 지가 조금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관제 얘기하셔, 엄마. 관제 조금 끼지 않게, 인간사 끼지 않게 조금 조심하셔라. 이러시고, 내년에는 우리 엄마는 건강 얘기하셔요, 건강. 이해하셨죠, 엄마? 그리고 허리, 엄마. 허리 안 좋아요? 네. 본인 허리 한번 보세요. 디스크 있는가? 아니, 저 저전에 갔다 왔는데 허리가 아팠어. 괜찮아요? 아니, 디스크 좀 있대요. 근데 내년에 디스크 또 병원 갈 일이 있으실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치료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게 심해지지 않게 지금 갔다 왔댔잖아. 지금 이 상간에 갔다 왔죠, 허리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허리가 내년에 또 속을 썩인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치료를 조금씩 해버리라고. 다스리면서 쓰란 얘기야. 허리 아파서 아구 아파 할 일이 또 분명히 천하 없어도 있으시대. 이해했어. 내년에는 건강 얘기하셔, 엄마. 건강이 많이,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 몸으로 땜한다는 얘기야, 엄마 너는. 이해하셨지? 예? 궁금한 거 있어. 이 대주는 관제가 조금 비쳐요, 엄마, 내년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대주한테 물어봐요, 일적인 거를 조금. 근데 나는 두 부부가 사이가 좋니? 좋았다, 말았다. 근데 이 부부는 한번 싸우면은 엄청나죠. 근데 우리 엄마도 애기 같은 게 있어서 잘 삐지잖아요. 안 삐져요. 우리 엄마 굉장히 애기 같을 건데. 이래 보기에는 성격이 좀 세 보이는데 애교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애기 같은 성격이 있어서 한 번씩 잘 삐져요. 애기처럼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 신랑이 잘 안 받아주는 성격이야. 그러니까는 이 신랑한테 한번 살살 구슬려서 일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조금 물어보시고 단돌이 치라는 얘기야. 왜냐면 일적으로 해서 사인할 일도 많고요. 이 사람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뭘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단돌이를 조금 치라 그래. 이 대주를. 내년에 인간사 들어오고 관제구설수가 들어온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단돌이를 조금 쳐봐라. 그러셔, 엄마. 그리고 엄마, 이 대주 있잖아. 나 진짜 미안한데, 엄마. 미안한데 이 대주 여자 있지? 예? 불러요. 여자 있는가 단돌이 한번 쳐봐야.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는 갖고 야 전보로 갔는데 거기서 너 여자일 때 이렇게 그치.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안 하지. 어? 단돌이 조금 쳐보라고 단돌이. 응? 여자 있는데 왜 이렇게 날 귀찮게? 응? 그거야 모르지. 어찌 됐던 간에 봐봐. 나는 몰라. 입에서 나오니까. 느낌이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솔직하거나 뭐 기타 등등 가면은 이제 그거는 모르겠고 여튼 여자의 한계가 느껴지니까 더 터봐라. 나는 얘기해줬다. 어? 6개월 지켜봐라. 이혼은 하겠어? 어? 이혼할 건 아니잖아. 엄마 근데 내가 내년에 관제 들어오고 인간사 들어온다 그랬지. 어? 그게 관제가 들어오면 어떤 문서로 받을지 몰라 이 양반아. 어? 어? 점은 시간 지나서 알아. 그래서 점 보고 나서 엄마 1년 있다 오고 2년 있다가 오고 3개월 있다가 오는 사람이 왜 오겠어? 뭐 여자 문제래갖고 뭐 거기서 뭐 어쨌든 나는 몰라. 난 일러준 대로 안 보여주면은 몰라. 근데 관제 인간 구설 내년을 조심해라 그랬고 언니 할아버지가 대주를 얘기를 할 때 어? 그 다음에 단돌이를 조금 일적으로 어떻게 풀러가는지 좀 보라 그러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스타일캐를 하고 관제를 얘기를 하는데 여자를 비춰주시네. 에? 그랬을 때는 언니야 단돌이 해보라는 얘기잖아. 여자가 만나는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해했지 엄마? 응? 한번 봐. 나도 이런 말 하기 싫다. 별로 갈 수 없는데. 그럼 너 알아서 하세요. 점을 왜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 장사가 너무 안 됐어. 엄마 너 장사? 어? 장사? 장사가 문제가 아닐 텐데. 엄마 뭔 장사 하는데? 직원 고깃집. 여기서 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삼산동에 부평구. 근데 엄마 지금만 안 돼요? 어? 그냥 지금 그냥 쭉 좀 오래 했어요. 거기. 근데 그 고깃집이 지금 올 한 해만 안 됐냐고. 아니요. 좀 됐어요. 안 된 지가 좀 돼서 그래. 이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니요, 그 전. 그 전부터 안 됐어요, 엄마.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가게 잘 되겠냐고?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내놔야 될지? 그래서 안 나가더라고. 근데 엄마 당분간은 노눈이 염불 해야 되는데 노눈이 염불 해야 된다고 노눈이 이끌고 가야 된다고. 지금 직원 누구예요 엄마? 몇 명? 그냥 알바 하나. 그러니까 노눈이 그냥 갖고 가라고 엄마. 일단은 내 내놓고 싶으면 엄마 인자가 나타난다고는 해. 근데 좀 시간이 걸려요 엄마. 어? 시간이 걸려. 근데 한 명이 보지 않았어요. 한두 명이 관심 있어는 했는데요. 옛날에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는 왜 안 내놨어? 아니지, 내놔서 보고만 그냥 갔지. 그러고 나서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터에서 안내 보내는 건데 언니?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응, 터에서 안내 보내는 거야. 터에서. 터에서. 장사가 안 된 거는 언니 조금 기준님아 조금 되셨고요. 그냥 올 경자년에 들어선 거는 아니고요, 엄마. 내놓으려고 하면은 내년 수전을 내놔보세요, 엄마. 내년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겨울자라. 그러니까 내년에 봄자라. 그러니까 구정 지나고. 응? 그러니까 음력으로 2월. 구정 지나고 2월, 3월 그때 내놔보셔 엄마 한번. 봄자락에 한번 사람들 거동할 때 3, 4월 달 그때 내놔보셔 엄마. 근데 너무 비싸게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닌가요? 싸게 내놨는데도 그래? 그러면 그때는 털을 조금 달래놓고 비방 쳐놓고 돼요 엄마. 어? 비방 쳐놓고
근데 터에서 터에서 잡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를. 그러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자꾸 그 마음을 먹으니까 터에서 더 장사를 손님을 안 끌어다 주겠지? 엄마? 어? 뭔 얘기인 줄 알아 먹어? 내가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터에서는 터줘야 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터에서는 인데까지 네가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놓고 네가 나가려고 하냐. 너무 안 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 안 들여서?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이제 이걸 안내 장사하는 손님을 이제 조금씩 끊어놓고 죽지 않을 만큼만. 맞아요. 딱 살아가고 돌리고 너 통장에 얼마 빵빵빵빵빵 찍힐 정도. 어디 가서 월급쟁이 월급 정도. 그만큼만 남자 월급이라 그런다 근데 남자 월급 정도 대기업 다니는 월급 정도 딱 찍어준대 생활할 만큼만. 먹고 살만큼. 딱 그것만 찍어주신대. 그러니까 털을 조금 달래. 그게 가장 빠르겠다 엄마. 어차피 장사 내놓는 거 자체도 장사가 돼야지 나가는 그쵸. 거니까 어느 정도 띄워놓고 내야 되니까 방법은 그거 하나야. 엄마 너가 내년에 차라리 9수도 그 문서로 나가는 문서를 날려버리든가. 근데 엄마 마음 한켠에는 장사가 되면 하고 싶다는 마음도 좀 들거든 사실은. 겁나는 거지 딴 데 가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마음이라고 엄마. 내놓자니 좀 아쉽고 어쩔 때는 내놓고 나면 얼른 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장사가 털을 조금 달래놓고 엄마 다니던 데 없어요 원래? 에? 뭐 자주는 안 가고 그냥 근데 다니던 데 있었지? 가끔 한 번씩 한번 가보고 그냥 나는 소개력 해서 데리고 가고 근데 뭐 아시는 데 있으면 그러든지 아무튼 터는 조금 달래 놓으시는 거는 좋기는 할 것 같아. 왜냐면 터에서 자꾸 잡아. 터에서 센 애들이 오면은요 보인다고 그러거든. 그 터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할머니래요? 젊은 남자라던데? 나는 할머니 봤어. 젊은 남자래? 할머니야. 에어컨 위에 앉아있다는 거. 그거는 엄마 지방령이 아닐까? 근데 그 터는 할머니 터인데. 할머니. 어떻게 달래? 그거는 이제 터고사 지내면서 달래는 거예요. 할머니 이 터전마전 들어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터전마전 와서 제가 이러이러게 해서 먹고 살았고 그래도 좀 힘든 시기 잘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지.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예? 그러고 나서 고르라는 거야. 우리 만신이 갔을 때도 똑같아요. 이 터가 안 나갈 것 같으면 달래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장사라도 되게끔 해줘야지. 지금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물꼬리가 터져서 나가지. 가끔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지옥 가는 것처럼 싫어요. 응? 가게 가는 게. 가게 가는 게? 근데 그게 지금 한 2년 됐어. 딱 2년이라 그래. 근데 마음 잡아. 2년 더 된 것 같아. 근데 마음 잡으라고 엄마. 마음 잡아.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으면 이제 달래서 터 내보내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엄마. 이거는 잘 돼도 터에서 풀어야 되고 잘 안 돼도 터에서 풀어야 되고. 이해하셨죠 엄마? 횟수로 지금 한 18 정도 됐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오고 싶지. 근데 나와도 딱히 할 거 없잖아. 또 할 거잖아. 아 그치. 또 하잖아. 그런데요 엄마 털을 내는 거는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터 내보내는 거 엄마. 문서가 제일 힘들기도 해요 엄마. 근데 나는 내가 해보면 또 가장 쉬운 게 문서일 수도 있어요. 이런 터 내보내고 매매시키고 문서 잡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안 하려 그래 만신들도. 근데 나는 막 내려서부터 그 문서를 너무 많이 해서 내보내고 새 문서 잡히고 그거는 잘해요. 근데 그거는 달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냥 내보내게 해주세요 기도 붙여주세요 그건 개뻥이고 기도로 내보낼 수는 없어요 엄마 그 털을. 지금 삼재 제가 삼재인 거죠? 네.
내년이 나가는 삼재예요? 네, 남편분도 나가는 삼재예요. 아, 근데 남편. 엄마는 내년에는 건강 조심해야 돼요. 내년부터. 어, 그리고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도. 다리가 너무 땡기죠. 그러니까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허리 조심하라고 하는 게 달래서 쓰셔야 돼. 근데 허리 병원 갔다 오셨다면서. 디스크라 그래. 근데 이게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더 힘들어져요, 엄마. 어? 그러니까 그때 달랠 수 있을 때 좀 달래. 알았죠, 엄마? 네. 터는 달래면 나가요.